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길동인데요. 오늘 경주김 씨 종친 일가님이 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. 분양업을 강동에서 한 30년 이상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함께 일을 하려고 나왔습니다. 제가 아는 김치수 단장이 하는 직원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성사가 되면 제가 또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. 우리 일가님, 지금 여기서 하시는 일,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편안하게. 그건 또 언제 네. 오냐고 따지네. 그건 그 강동구에서는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분양업을 하고 있고요. 한 28년 정도 이제 분양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여기서 이제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개발촉진지구라 그래서 이쪽 일대를 이제 개발을 강동구에서 이제 시키고 있는데 현재 저희 현장 주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오피스텔 사업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면적으로 이제 100을 봤을 때한 70에서 한75% 정도가 이제 주거 단지로 바뀌고 있습니다. 이제 주거 단지로 바뀌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에 이제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. 병원에 이제 근무하는 종사자들 그리고 이제 고독 비즈밸류 같은 경우가 올해 한 60% 전체 면적의 60%가 현재 입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직원 숙소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 강동구하고 강동구 백동 쪽하고 미사 쪽에 지금 오피텔로 많이 지금 숙소를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또 임대 걱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차이는 있지만 이제 원룸이라든가 1층으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현재 공실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세 같은 경우 걱정하시면 저희가 직접 맞춰드릴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리 없이 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드릴 수 있으니 안심하게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오늘 너무 인터뷰 감사하고요. 제가 이것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또 블로그를 만들어서 제 지인들한테 보낼 거니까 김치수 단장 소개로 왔다고 하시면 잘 안내해 주시고, 또잘 성사가 되면 또제 아는 지인분하고 우리 그 일가님하고 같이 맛있는 밥도 먹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분양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남에서 제가 이제 부동산업을 아는 형님, 좋아하는 형님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서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